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상관경관입니다. 이 상관경관이라는 거는, 이 상관이라는 십성하고 정관이라는 십성, 편관이 아니고요. 이 둘이 만나면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상관경관 그러면은 무조건 안 좋다. 이제 이렇게만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우의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의수들, 그 경우의 수들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고전적으로 알고 있는, 네, 뭐 이제 관과의 다툼, 관과의 다툼, 이 일은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관이라고 한다면은 여자분들 명식 같은 경우에는 뭐 남자친구 또는 뭐 신랑 또 되겠지만, 이거 이외에도 직장, 그리고 이제 사람 무리들을 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관경관이 일어났을 때 가장 유명한 개념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관과의 다툼,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는 맞고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내가 큰 잘못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어떤 이 사소한 분쟁을 크게 확대시키지 않을 때또 금방 쉽게 끝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는요, 우리가 무조건 관과 다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관의 변화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이를테면은 내가 직장이 없었는데 상관 경관 운에서 이제 구직을 하시게 된다라든가요, 아니면 말 그대로 관의 양상이 변한다. 그리고 또는 내가 어떠한 일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 상관경관 운에서 결국에 그 일을 하게 된다. 이런 형태도 많이 일어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남자친구나 신랑이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관경관 운에서 내가 이때 신랑하고 싸우겠구나, 남자친구와 다투겠구나, 그것만 이제 조심하고 계셨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남자친구나 신랑분이 아프신 경우 또는 일이 잘안 풀리는 경우, 잘안 풀림, 네, 이런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마찬가지로 이 남자친구분이나 아니면 신랑이 어떤 출장 혹은 잠시 떨어져 있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제일 흔한 게 이제 잠시 떨어져 있는 건데 그중에서 제일 흔한 게 아무래도 출장의 형태겠죠. 상관경관 운에서 그뭐한 해가 나에게 상관경관이 좀 강하게 일어나는 해였다. 그럼 그 해에는 남편이 출장을 자주 가시거나 아니면은 1년 동안 남편과 어떤 일적인 이유로 떨어져 있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대단히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관으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네, 또는 공을 빼앗기거나, 또는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가 그런가 하면요, 원국에 관이 강한 경우. 그러니까 사주 원국에 관이 대단히 강한데, 관이 막 대단히 이렇게 강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관이 대단히 강한데, 대운에서 상관운이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가 상관경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내가 관을 쳐내는 것처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주 원국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일간 입장에서는 이미 관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대운으로 상관이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거꾸로 관으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아니면은 내가 한 공인데 그걸 윗사람한테 빼앗기거나 또는 관으로부터 빼앗기거나 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결국에는 관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상관경관 운이 일어날 때 어떤 형태로 발현이 되는지
굵직한 경우의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종류를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사주 원국의 형태를 대단히 중요하게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해당 사람의 마음가짐, 이런 부분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음가짐으로부터 우리가 그 모든 분란이나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마음가짐이 내가 상대하고 맞지 않고 또 이해할 수 없으니까 분쟁이라는 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관경관을 강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내가 어떠한 분쟁이나 마음에 안 드는 또는 분쟁의 여지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내가 그런 부분들을 피해 가신다면은 실제로 대단히 크게 발현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게 사소한 일이더라도 상대방의 분쟁을 초래할 만한 언행을 하고 또 스스로 돌아보지 않았을 때에는요, 또 이 운이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으로 대단히 크게 일어나는 모습도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주 원국의 형태, 특히 이제 혼인하신 분이라면은, 혼인이나 연애하시는 분이라면은, 남자친구나 아니면 신랑분의 명식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겠죠. 괜히 어렵게 그 해당 사람의 명식만 보고 어떻게 될까 보기보다는 남자친구나 신랑분의 명식을 보면서 크로스 체킹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쉽게, 아까 말씀드렸던 경우의 수들 중에서 어떤 경우의 수가 될지 또 보는 것이 또 수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다 드린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의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뭐 상관경관이 되었던, 뭐 식신재살이 되었던, 그 무엇이 되었던, 이제는 좋은 운을 기다리실 게 아니라, 어떤 해당 운들에서, 아름답고 예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결국에는 정답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